봄볕이 따뜻했던 오늘 마스크 없는 나들이 계획하셨다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 챙기셨을 것 같습니다. 연일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건조함까지 더해져 대기질은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. 이번 주 대기 전망 김서연 기자입니다. 오늘 오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칩니다. 그런데 하늘은 뿌옇습니다. 강 건너 건물도 온통 회색빛으로 형체만 겨우 보일 뿐입니다.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. 한반도 상공에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염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한 탓입니다. 주말을 맞아 봄 기운을 즐기려던 시민들은 아쉬워합니다.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라서 나왔는데 하늘도 좀 탁한 것 같고 공기 숨쉬기도 약간 힘들고 그러더라고요. 막상 나와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. 눈하고 코가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. 미세먼지가 심할 줄 모르고 나왔는데 눈도 뻐근하고 좀 불편하긴 한데 당분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. 기상청은 내일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, 충북, 경북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머물겠다고 예보했습니다. 대기의 건조함도 연일 심해지고 있습니다. 특히 수도권 등 내륙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.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에 철저해야겠습니다. JTBC 김서연입니다.